같은데? 1로 좀 해주세요. 아 그게 아니라 캠 화질 바뀐 거 같다니까? 이게 아 그니까 그 카메라 설정이 어 카메라 설정은 그 그린 적이 없었대. 어? 그 그린 적이 없어요. 어 캠 색깔 조금 이상해졌어. 예전 거랑 똑같이 맞춰야 돼. 이게 맞아? 이게 원래 색감이었다고? 아 근데 나 마음에 드는데 이 색감? 어 좀 더 만지면 형이 형이 소 있어. 어. 콘트라스트 올리면 너무 쨍해지죠? 봐봐요. 변화를 봐요. 많이 쨍해지죠? 아 이것도 별로야. 채도 2, 3. 아니 처음대로 그냥 놨더라 그냥 아무것도 안 지워. 아까 이게 처음이에요. 어 그대로 놨더 그냥 그대로 놨더. 제품이 미끄러지고. 이게 맞아. 초점 영역 와이드로 돼 있고. 어 이게 맞아. 어. 아 지금 건드린 거 아무 것도 화벨도 그대로예요. 냅둬. 화벨 만져볼까요? 아 냅둬. 아 진짜 오늘 짜증나게 하네. 건드린 게 없다니까 이제. 아니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잖아. 저거 나 건드는 거야 저게. 다 남들은 나한테 내가 짜증낸다 그러는데 내가 짜증나는 게 아니라 저 계속 저렇게 한다니까. 마치 시실리 킬로미터의 우연 선생님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요? 형님 저렇게 할까요? 이럴까요? 깐족 존나 거려. 맞아. 저건 내가 봤을 때 랄프는 그 문제가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안 맞아서 그래. 맞아야 돼. 아 그리고 랄프야 이거 AS를 좀 보내라. 이거 문제가 뭔 줄 알아 또? 빨간색이 아예 안 뽑혀. 이거 원래 검은색 봐봐. 검은색. 빡 뽑히지? 원래 유닛 뽑혀야 되잖아. 안 뽑혀. 내가 존나 세게. 아야 하지마. 시도하지마. 내가 시도했어. 제가 해서 뽑혀. 안 돼. 제가 해서 뽑으면 어떻게 돼? 네가 해서 뽑히면 고장나는 거지.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게 안 뽑혀. 어 이게 그냥 잡아 빼는 형식이구나. 어. 이거 AS 보내봐봐. AS 해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어폰이 내가 70,000원짜리를 할인받아갖고 4만 얼마에 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그 대림대학교 김무슨 교수님께서 추천해준 가성비 이어폰이거든. 그래가지고 요거를 AS를 좀 보내갖고 고쳐 쓰자. 다시 살라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지고 7만원 8만원대로 사야 되더라고. 4만 얼마 주고 샀었는데 7만원 주고 샀는데 7만원 주고 산게 아니지. 우린 더 싸게 주고 샀지. 아니 원래 14만원인데 7만원. 아 원래 14만원인데 7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14만원이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10년 행사로 샀어. 그러니까 그 돈 주고 못 사니까 저기 아 두 개 살 걸 그랬다. 아 원래 뭐 하나 고장 나면은 바로 쓸 수 있게끔 두 개 사놔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예 뷰지학 교수님은 은퇴하셨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얘기 좀 그만해 주세요. 학교에서 퇴출 당하셨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형님 어서 오세요. 하트 사랑해요. 친절이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35개 고맙습니다. 아니 요즘 내가 약간 외롭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낚시하는 것 같아. 고3짜리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가 당돌하게 전화해가지고 플러팅을 하더라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들. 빨간색이 왼쪽인가요? 어? 빨간색이 왼쪽이에요? 야 너 센 안 껐니? 네? 센아 꺼야지. 빨간색이 왼쪽인가요? 아니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고3짜리 애가 내가 잠깐 그 오늘 밖에 나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뭐야 뭐지? 이렇게 딱 봤지. 모르는 번호야. 들어봐봐. 이상해. 누가 나 낚시하는 것 같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야? 저 서윤이. 누구야? 누구? 어? 저 서윤이요. 서윤이? 커튼님 아니세요? 아 맞아요. 맞는데 누구심? 저 서윤이 고3인데요. 서윤이? 네.
아니 번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친구가 알려줬는데. 그 남자애지?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 미친놈이네. 밥 드셨어요? 아니 갑자기 안부를 묻는다고? 나가. 네? 나가 뒤져. 네. 어.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지 않아? 어, 조심해야 돼. 난 진짜 예전에는 이런 게 오면은 별로 그냥 그런 거 없이 어 그래 밥 먹었지 넌 밥 먹었니? 방송 본 지 얼마나 됐니? 전화 데이트 해버리거든 나는 현실에서도 왜냐 워낙 친화력이 좋으니까 근데 아 씨발 뭔가 요즘 따라서 세상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거?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아니 씨발 고3짜리면은 아무리 봐도 내가 남자로 보일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객관화가 생겨갖고 어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 아니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뭔 그게 있어서 맞잖아. 그래서 어 존나 뭔가 이상해. 그래서 어 예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사귄 적도 있어. 아 고3 말고 어 성인인데 연락해갖고 갑자기 뭐 어 오빠 저 요즘 오빠 방송 되게 자주 보는데 용기 내서 전화했어요. 아 그래 그러니 어 야 근데 번호 어디서 알았니? 그러면서 아, 예전에 뭐 전화데이트 하면서 사진 준 적 있어요. 아 그러니 어 그래 뭐 어디 사니 이러면서 그냥 이제 팬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나도 거기에 이제 화답한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전화데이트를 하다가 예전에 그래갖고 한번 사귄 적은 한번 있어. 근데 아주 옛날이야. 20대 때인데 지금 뭔가 너무 뜬금포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좀 깨림직해갖고 어 꺼져 안 믿어 이러면서 그냥 한 달에 뭐 한두 번쯤은 오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낚시하는 거 아닐까? 전에 또 그런 적도 있었지. 토크온에 장난전화방이라는 게 있나 봐. 그래서 장난전화를 하는 건가 봐. 근데 이제 나라고 밝히고 뭐 장난전화를 하라 그래갖고 방에서 여러 명이서 모여갖고 여자애 한 명 목소리 좋은 애 시켜가지고 나한테 뭐 재워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난전화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방이 10명? 15명? 18명?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청취하면서 코트는 과연 방송을 안 하고 있을 때 여자 팬에게서 연락이 와가지고 재워달라는 얘기에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또 나는 그 의심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좀 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 씨발 집 또 나갔는데 주변 사람도 없고 하필이면 인터넷 방송하는 나한테 집에 재워달라? 말이 안 되지 않아? 그지? 어 그래가지고 아니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 뭘 재워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랬다가 이제 좀 여자애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목소리는 진짜 좋았어. 그래가지고 막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막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데 뭔가 말이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자기 사진 보여줘야 사진 보여줄까요? 막 이러는 거야. 뭐 인스타 아이디 알려드릴까요? 막 이러는데 아니 됐고 저 뭐야 너 집 나갔으면은 저 어?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나 그렇게 저기를 하면 되지 왜 갑자기 나한테 저기를 하냐고. 나 너 뭐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약간 그때부터 그 키득키득 그 거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야. 와 씨발 이거 내가 봤을 때 토크온이구나. 어 그래가지고 야 꺼져 씨발년아 바로 전화 끊어버리고 바로 차단해버리고 그랬었지. 어 그러니까 그런 데서라도 말 함부로 잘못하면은 그게 뭔가 또 뭔가 이상하게 퍼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어 그런 일이 있었어 예전에. 그런 기억도 있다 보니까 뭔가 뭐 이렇게 거기다가
고3짜리가 왜 그렇게 어? 그지? 맞아. 요즘 근데 또 카페 아유 우리 재윤이가 첫 100개를 개시를 야 랄프야 예? 100개의 사운드를 내가 바꾸라고 하지 않았었나? 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 오늘 머리 훗갓이 이빠이 잡혔네 여러분들. 어? 머리 훗갓이 아주 이빠이 잡혔어. 어 머리 자를 때 됐는데 누워있다 오니까 머리가 어, 뭐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는 뭔가 좀 이상한 머리 스타일이 돼버렸네. 어, 그 머리 이제 좀 자르긴 잘라야 되는데 아, 귀찮아갖고 어 머리를 좀 잘라야 되는데 내일 미용실 가야겠다. 꽃대야님 뭐라고요? 아 후카시라는 게 저기예요? 그 금지어로 돼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욕설로 나오나 보네. 후카시가 뭐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요. 아이비리그 컷은 모르겠습니다. 좀 전 좀 짧게 자르고 싶어요 이제. 예, 좀 짧게 자르고. 그치 내가 아이비리그 컷이 제일 잘 어울리긴 해요. 예. 내가 아이비리그 컷이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예. 요런 머리가 낫지 않아? 여러분들? 요런 머리? 그지? 요런 게 좋아. 어? 딱, 어? 깔끔하게. 그치? 야, 마동석 컷이야? 어. 어, 참, 우리 집 진짜 잘 찍은 것 같아. 어떻게, 나 사진 기사를 할까, 내가? 어. 어, 진짜 잘 찍었어. 죄다 오토바이 타는 거밖에 없네. 요머리가 제일 낫지 않아? 그지? 요머리가 제일 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무 길어 지금은. 방구생일님 10개 고맙습니다. 예. 1,000원짜리 사랑 말고 10,000원짜리 사랑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100개 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저는 두상에 둥글지 않고요. 뒤통수가 납작해요. 크게 쓸게 힐. 아니 꺼져. 그 미안한데 꺼져. 어. 아니야 그냥 꺼져. 어. 코영 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응신님. 야 된다 이제. 어. 왜 꺼지냐고 하냐면 나 상처받았거든. 어 20살 코순이 쌍년이 대전 살았던가? 뭐 거의 진짜 출석을 거의 매일같이 해갖고 약간 좀 신뢰가 생겼었어. 근데 이제 자기 이제 월급날까지 조금만 기다리래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했지. 근데 월급날 되니까 딱 그 이후로 발길 끊더라. 쌍년이지. 어. 어떻게 보면은 좀 먹보당한 거지. 어. 아니야. 뭐 월급 받으면 뭐 하고 뭘 하면 어쩌고 닥쳐 그냥. 아, 근데 그런 얘기 진짜 제일 싫어해. 어. 오늘 쏘는 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 어. 됐어. 아프리카 도우미가 이제 그 업데이트 너무 같던데요.
업데이트를 놨다고? 네, 문의도 안 받으시고. 그러겠지 이제. 아프리카보다는 트위치나 이런 데 더 신경 쓰겠지. 쏘면서 월급 탔습니다. 그래야지. 맞아, 그게 맞지. 아무튼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수요일 날 이제 여행 방송을 갔다 올라 그랬죠. 여러분들 갔다 올라 그랬는데 아쉽게도. 비가 엄청 오는 바람에. 에이. 아, 짜증나더라고. 진짜. 옷이랑 뭐 이거저거 준비 다 해놓고 엔진오일도 갈고 오고, 강서 그 KTM 가가지고 이제 엔진오일 싹 다 갈고 이제 그러고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존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월화수 그러니까 아예 나가 바이크를 아예 못하고 집에서만 있었음. 그리고 약간 좀 구조를 바꿨어. 오늘 세아랑 랄프랑 오늘 고생 좀 했지. 원래 침대가 여기 있었고 그리고 TV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세로로 있었잖아. 지금 완전 가로로 놓고. 아니 누워서 게임을 내가 이제 그 저 비디오 게임 좋아하니까 그래서 누워서 이제 플스랑 액박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침대 뒤에 등받이가 있으니까 침대 헤드에다 이게 대놓고 이러고 게임을 하는데 이게 계속 하니까 계속 이렇게 되면서 목도 막 아프고 오랜 장시간 동안 침대에서는 게임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침대에서는 잠만 자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다 용도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싶어갖고 허리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좀 구조를 아예 바꿔버렸어. 구조를 아예 바꾸고 TV를 못 보는 거지. TV를 못 본다고 봐야지. 그냥 이건 완전히 이 모니터는 그냥 게임 머신으로 이제 써야지. 그럼 TV를 뭘로 보냐?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갤럭시 그 폴드를 여기다가 껴놓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은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 그 여기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 아. 아이고 우리 도산 안창호가 또 100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제 요 앞에다가 이제 탁상에다가 뭐 각종 패드들 싹 다 올려놓고 여기다 이제 인체공학적인 의자 하나 싹 놓고 여기다가 이제 발판 같이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는 처음에 리클라이너를 하나 살라고 하다가 안 사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앉아갖고 하니까 진짜 세상 편하더라고. 확실히 게임은 앉아서 해야 되는 게 맞나 봐. 누워서 게임하는 거는 말이 안 돼. 뭐 여기는 이제 바이크 용품 놓는 곳이지. 여기는 이제 바이크 용품 헬멧이랑 뭐 이런 것들 놓는 거. 이거 자는 침대지 안방. 그리고 중고나라 오늘 불발됐어. 아. 행운이 어서 오고. 중고나라에서 오늘 이제 그 레이싱 휠 좀 살려고 봤었는데 85만원에 요 구성을 올려놨더라고. 요거 T300 요게 좋다고 하더만. T300 트러스트 마스터 GT 그란트리스모. 그리고 의자 플레이시트라는 레이싱 게임용 의자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요거랑 요거 TLCM 어떤 씨발년이 무면라이더라 그러냐. 김펭귄이 개새끼야. 아 나 씨발 면허 딴지가 지금
2년째인데 이 개새끼가 죽고 싶나. 몇 라인인데 지금 장난 안 하나. 어떡하지 저 10세를. 한번 봐주죠. 올라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도 저딴 걸 왜 드립으로 쳐 씨발 더러운 개 음흉한 새끼가. 어? 죽을래? 아니면 뭐 원펀맨을 감정 깊게 봐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뭐가 됐건 드립치지 마 그딴 걸로. 그거랑 이제 요거랑 발판이랑 해가지고 85만원에 올려놨길래 5만원은 딱 내고용으로 미리 올려 미리 더 비싸게 올린 거구나. 그래서 5만원 깎아서 사게끔 하려는 속셈이구나. 뭔가 판매자의 그런 의도가 보여서 깎아달라고 했는데 82만원까지 해준다고 하다가 도저히 80만원으로 절충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돼요 하고 존나 단호하게 끊더래. 랄프가 행운입니다. 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흥정을 했는데 그래서 아야 씨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좀 더 알아보고 있어. 아니 판매 그 저 뭐야 레이싱 휠도 좀 사고 VR도 나중에 이제 그 오큘러스 뭐 나오면 그것도 사고 해가지고 그냥 VR, PC, 그 액박, 플스, 레이싱 휠 해가지고 저 안방에다가 많은 걸 해놓으려고. 그냥 그러려고. 애플에서 고글 VR인가? 그거 뭐 나오는 거 그건 나는 안 사. 나는 애플 거 쓰고 싶지 않아. 애플은 아니 비싼 걸 떠나갖고 애플을 왜 쓰는지 나는 나는 애플 뭐 애플이 갤럭시보다 더 좋은 느낌을 하나도 못 받겠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상당수 애플 그 아이폰을 쓰는 애들 중에 상당수가 카메라 제대로 만질 줄도 몰라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갖다가 찍으려고 셀카 모드로 해가지고 딱 찍으려고 하면 얼굴이 완전 흑색으로 나오더라고. 내 얼굴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존나 못 만져. 만질 줄도 모르면서 다들 그냥 아이폰을 쓰는 게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솔직히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은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뭐 거기서 거기요. 어? 그리고 대단한 그런 그 혁신적인 건 없어. 웬만 이제 정말 많이 진보화 돼갖고 더 이상의 혁신은 사실 이제 없다고 봐야지. 근데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천차만별이거든. 근데 좀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 보니까 아이폰 그냥 남들이 쓰니까 어? 너나 나나 다 쓰니까 이제 그냥 하는 거지. 잘 세팅할 줄 모르더라고. 보니까 아니 전혀 애플이 뭐 색감이 좋다 카메라가 좋다 나 이건 솔직히 개소리 같아. 진짜 정말 개소리라고 생각해. 그 채도랑 살짝 달라요. 아까 그러니까 뭐 내가 잘 나와서 찍은 거 아닌 게 그냥 공지에다 이번에 올린 거잖아. 아 얘도 이거 보면은 뭐 딱히 만진 것도 아니고 기본 카메라인데. 안녕하세요 코트 형님 두 번째 생방. 닥쳐 말할 때 말하지 마. 100개 아니면 말하지 마, 슈발로마. 그래서 보면은 내 폰이 훨씬 더 잘 나와. 그 아이폰이 무슨 느낌이 있어. 근데 설명은 못함. 아니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런 사진 찍을 수 있다니까. 잘 찍었잖아 솔직히. 이거 기본 카메라임 갤럭시. 뭘 링크를 줬어? 카메라 차이. 카메라 차이?
S23 Ultra. 어. 아이폰 14 프로맥스. 뭐 그렇게 뭐 솔직히 솔직히 이거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이거 갤럭시 아이폰 이거 가려놓고 사람들한테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하면은 아이폰이랑 갤럭시 구분 못해 사람들. 어? 뭐 카메라 때문에 아이폰을 쓴다? 개소리지. 진짜 개소리지. 누가 이 차이점을 알아내? 펩시랑 코카콜라 차이 같구만. 꼭 애플은 캐드나 3D 작업이나 스케치에 유용한 맥북 내면 실용성 없지. 저 차이를 모르니까 삼성 쓴대. 죽어 그냥. 죽어. 말 같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사람들 못 가려내. 방금 저 자료도 내가 갤럭시랑 아이폰 이름만 바꿔갖고 주작 자료로 해가지고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아이폰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걸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전으로 아이폰이라고 글씨 돼 있는 그 사진이 갤럭시였던 것. 그러면은 어떡할 건데? 얼마나 창피할까? 갤럭시를 무지성으로 빨아제끼는 게 아니라 갤럭시고 아이폰이고 다 좋아. 좋은데 좋은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카메라 때문에 아이폰을 쓴다? 정말 개소리 오브 개소리야. 진짜 말 같잖은 소리야 그건 진짜로. 카메라 때문에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어. 근데 나는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 갤럭시 무지성으로 빠는 게 아니라 갤바가 아니야. 삼엽충이 아니야 나는. 삼엽충이 아니고 전에 뭐라 그랬지? 똥럭시? 어. 똥럭시니 뭐니 하면서 그래도 아 인정해 인정하고. 디자인적으로는 아이폰이 더 이쁜 거는 나도 알지. 왜 내가 그런 걸 모르겠어. 알지. 아이폰이 디자인도 이쁘고 뭐 좋은 거는 알지. 근데 이제 카메라 때문에 뭐 뭔가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폰 자체가 이뻐서 쓴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그냥 정당성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뭐 특별한 뭐 카메라 때문에 아이폰을 꼭 쓴다 라는 말은 좀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다 같이 느껴진다 이런 거지. 난 앞으로도 갤럭시 쓸 거라서. 오늘은 제가 닥치고 풍이 났어. 모든 35개는 오바잖아. 그렇지. 뭐 이제 자연스럽게 또 오프닝 하면서 가져가야지. 아 요즘 씨바 카페 자꾸 나 요즘 고민 있는 게 카페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왜 자꾸 자기들 넋두리를 쳐야지? 팬카페에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랬고 저랬고 뭐가 억울했고 뭐가 어쩌쩌고 뭐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무슨 클럽 다녔는데 원나잇 한 번도 안 해본 게 말이 됨? 막 이러면서 막 씨발 사람들이랑 대화하려고 개바락짓거리 하는 게 나 너무 역겨워갖고 이게 사실 뭐 커뮤니티는 맞긴 한데 왜 자꾸 이런 글을 올리는 건지 난 좀 이해가 안 가. 넋두리를 자꾸 처하니까 병신 새끼들이. 더 짜증난 거는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데 그걸 받아주는 인간들이 제일 문제야 나는. 아 너무 착해 애들이 막 댓글이 막 원나잇 한 번 안 해본 게 말이 됨? 뭐 이런 글이 있었어 내가 삭제한 글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 여자가 클럽 1년 다니면서 원나잇 안 할 수 있어? 뭐 이런 글이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도와주면 도와주세요 게시판에 올라올 글이야. 이건 아니잖아. 도와주세요 이 게시판에 올라와야 되는 그거는 진짜 정말 살면서 어떤 인생의 고비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상념 덩어리를 글로 옮겨 적는 그런 게시판이 아니라 애들이 양식도 확인 안 하고 아주 엉망진창이요. 여기 나와있잖아. 인생의 큰 고비 사건 사고 그러니까 딱 두 줄이야. 근데 여기다가 댓글이 40개가 달려있더라고. 환장하겠어. 다들 소통이 좋은가 봐. 나는 소통 난 이런 소통 정말 싫은데. 내가 이거 글 지금 복구해놨거든. 어차피 얘는 지금 연구탈퇴 시켜놓고 재가입 불가해가지고 막아놨거든. 저런 새끼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거 봐봐. 댓글 주렁주렁 다 달린 거 봐. 그러니까 개쓰레기 똥글을 쓰고 늦게는 채워 야지 못 보는 날엔 다시 보기에도 슬픔이 힘내. 아이고 형이가 요즘 좀 느낀 게 맞나 보다. 내 어떤 심경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공감도 많이 해주고 뭐 다시 보기에다 100개도 쏜 것도 알고 있고 고마워. 이거 아무튼 뭐 내가 지우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거 좀 받아주지 말아라. 왜 이렇게 찐따는 찐따끼리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무슨 너? 프로토스 신경상마냐? 어? 왜 그러는 거야? 왜 서로 쿨해지지를 못해? 응? 이런 거는 좋아. 어? 대리기사한테 스토킹 고소당했습니다. 인생의 고비잖아. 어? 법정 문제 이런데 뭐 휘말리거나 이런 거는 전세 사기 당하고 버스에서 폭행 당했고 차 우리 단톡방에서 차 누가 세배가가지고 그거 내가 대신 글 옮겨 적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집단 지성이 모여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보배드림처럼. 그런 의미로 쓰자는 게시판인데 왜 씨발 대도 않는 네 씨발 전 여친이 뭔 네 여자친구가 뭔 씨발 클럽을 갔는데 뭐 원나잇을 했는데 원나잇을 안 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 하면서 왜 씨발 일상 넋두리를 여기 와서 처하냐고 불특정 다수들한테 왜 그런 얘기를 꺼내지? 나 진짜 존나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SNS가 있잖아. SNS가 뭐 SNS에다가 그렇게 침묵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침묵을 하려고 시도하는 새끼들이 많은 게 그러니까 난 거기서 항상 컷을 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카페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다. 6년 정도 나 이게 볼 수 있는데 내가 조금 관리 소홀하게 돼버리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커넥션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존목질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왜 서로 이렇게 뭔가 좀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진짜야. 미친놈들 많아. 이것도 뭐야. 아반떼 MD를 보내줬다. 댓글 82개 달린 거 봐. 와, 이 새끼들 참 소통 좋아하네. 작성자 씨발놈 신나가지고 댓글 하나하나 주렁주렁 굴비 엮듯이 쳐 쓰는 거 봐. 이
비엔나 소세지 같은 새끼 이거 계속 주렁주렁 저기 댓글 달아놓은 거 봐. 비응신. 차 산 거 알겠어 이 개새끼야. SNS에다 올려 이 병샷 새끼야. 불특정 다수한테 저기 하지 말고. 아 지겨워 그냥. 아이씨 팔 진짜 좀 꺼져. 아니 이게 사가지고 내가 배 아프고 자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또 뭐야? 서울에서 직원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네요. 미쳤네 오늘 이 새끼들 그냥. 사람이네 유료 공고도 태워봤고 태워도 받고 가장 좋은 위치에 뭐 지금. 아 씨발 짜증나 진짜.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 카페 관리자님 자유 게시판이니까 자유롭게 글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어. 자유 게시판에다 그럼 무슨 글을 쓰나요? 어? 내가 예민한 게 아니지. 뭘 내가 예민하냐? 어? 내 입장에서는 참 그 어이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어쨌건 이제 노래하는 코트가 주체로 되어 있는 팬카페라면 거기서 어떤 다들 동등한 어떤 조건이 있고 평등하다면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너무 센 자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 어. 그러니까 이게 내 나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게 지금 그 안에서 자기 자아를 너무 이렇게 드러내면 이건 팬카페도 아니고 이거 뭔 뭐야 이게. 어 그리고 이런 글 쓰는 새끼들의 문제가 뭔 줄 알아? 카페에 기여도가 없어. 지한테 관심 가져주는 거를 목적으로 글을 써. 진짜 10중 8구 전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자기에다 글을 썼을 때 글을 그동안 써놓은 거를 보면은 자기 관련한 글들만 쓰더라고. 자전거 샀음 이거 어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말 카페 돌아가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말. 아니 차라리 자기 동네에 있는 그냥 그런 뭐 지역 모임 뭐 이런 카페에서 활동을 하든 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는 관심을 못 받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꾸 저런 식으로 글을 올려가지고 하니까 차라리 이런 거는 좋아. 어? 뭐 무리털은 안 봤었는데 싹 다 봤음. 어 코트 형 키우고 싶다는 동물 키울 수 있나 본데? 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 뭐 코트 형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데 코트 형 뮤직비디오 나오더라? 아니면은 코트 코붕이들아 정찬성 방송 무료로 볼 수 있는 것 알려줄게. 급하게 어떤 그런 정보 글들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좋은데 씨발 네가 무슨 신발을 신고 개새끼야. 네가 무슨 차를 사고 어? 네가 뭐 자영업을 하는데 알바가 안 구해지고 개새끼야. 그딴 걸 여기다 왜 쓰냐고. 왜 푸념 늘어놓고 왜 니들의 상념 덩어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풀어놓냐고. 보따리 상 마냥 개병신 씨발 자존감 없는 씨발 친구 없는 SNS 어? 관심 1도 못 받는 병신들아. 난 진짜 이해할 수.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코트 형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 오늘 예민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 이 새끼들 진짜 뇌를 한번 뚜껑 따갖고 열어보고 싶어. 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 미치광이 새끼들 아니야? 아니 SNS에다 글 올려 병신들아. 왜 자꾸 그 이 안에서 관심 받으려고 막 꾸덕꾸덕 기어나와. 그런 존목질이 시작되면 진짜 일파만파 커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커넥션이 생기는 법이야. 제발 존목질들 좀 하지 말자. 왜 좀 쿨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덜 떨어진 새끼들이 자꾸 이렇게 카페에서 활동을 하니까 내 입장에선 좀 화가 난다.
봐봐. 이거 봐. 딸배 만났다는 그 글을 썼는데 그 아까 카페에 도움 1도 안 되는 새끼들이라니까? 지 말고는 관심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관심 받길 바라는 아주 이기적인 새끼들인 거지. 어? 이거 봐. 컴퓨터 의자 추천 좀. 이건 병신 새끼를 봐. 이게 도움이 되냐 이게? 어? 이게 도움이 돼? 얘네들은 나는 좀 지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된다. 어. 얘들이 또 그 안에서 또 댓글 주렁주렁 달아주고 하니까 좀 뭔가 이게 나는 오늘 좀 내가 세게 얘기를 해놔야. 아이고. 쿠툰. 아이고 우리 딸기님 너무 고맙습니다. 딸기님도 천 개. 요즘 딸기님이 진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큰 도움이 되는 분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딸기님.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예. 자, 또 뭐 있어? 자동차 앞 범퍼가 갈렸는데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하, 씨발 봤지? 이 새끼들은 오히려 도움이 안 돼. 오히려 그 카페 증진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새끼들인 거야. 핑프 새끼들인 거지. 핑프 관종기도 좀 있으면서 핑프가 뭐야? 핑거 프린세스라는 그 인터넷 신조어잖아. 도움 안 돼. 핑거 프린세스라 그래가지고 충분히 서치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저런 식으로 올린다라는 거지. 카페 사람 많은 거 의견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놈들이라는 말이 딱 맞죠. 저 말이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음. 제육이랑 디키스. 그러니까 지 하루 일과 이런 제육 처먹는 것도 그냥 아는 친구들 단톡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될 텐데. 아, 얘는 로또 당첨돼갖고 얼마 전에 글 올렸었지. 그래서 풍사 씨발려나 했더니 진짜 100개 쌌어요. 한번 봐줄게. 도움이 됐으니까 나에게. 근데 아니 그냥 꺼져. 네가 제육 처먹는 거 올리는 것 자체가 개새끼야 너는. 올리지 마. 그냥 꺼져. 카페에 유동인구 많은 거 알고 이용하는 새끼들인 거야. 그냥 하지 마. 꺼져. 네가 제육 처먹는 거 1도 안 궁금해. 그래 어디 가서 콩고기나 처먹어라. 이런 거 이제 오슈에 올릴 거를 이제 자기에다가 잘못 올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일을 하죠. 예. 오슈에다가 이렇게 딱 이동. 글 이동.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어. 카페에 이제 업로더로 활동을 하는 거니까. 뭔가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 좀 대외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주제로 뭐 자료를 올린다라든지, 그러면은 얼마든지 좋죠. 좋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자기 블로그 무슨 뭐 SNS식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지. 예. 그리고 뭐 코트형 방송 보고 나도 못 참고 브라텐 질러버렸다. 이런 거 좋아요. 예. 방송을 적어도 본다는 거잖아. 그지?
이제 게시판 사용 용도를 알겠어요? 약간 공감이 가나요? 이 새끼는 뭐야? 99kg에서 다이어트 시작 3일차. 3명씩은 새끼를 만나, 씨발 새끼가, 개새끼. 좀 다이어트 겔 같은 데로 꺼져라. 일기를 왜 써, 씨발아. 와, 진짜. 자 없는 새끼들 난 미치겠다. 그럼 여기다가 밀맥주 꿀맛이노 해놓고 올려놓은 코트야. 너는? 너도 일기장 쓰잖아. 너도 저기 하잖아. 엥? 제 팬카페인디요? 이 카페 주체는 난디요? 난해도 되지. 이걸 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게 미친놈 아님? 그렇지 않아? 호구라는 건빵이야 한마디 하기를. 그럼 아프리카도 운영자 맘인데 왜 그러? 내가 뭘 했는데 씨발. 지능은 딸리는데 뭔가 반박하고 싶은데 뭔가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런 반박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대가리가 안 돌아가니까 비유도 못하고 그게 뭐 뭔 말이야 그게. 아프리카가 운영자 맘인데 뭐 어쨌다고. 저 병신같은 새끼들이 많다니까. 아 그래 뭐 물론 방송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새끼 혼자서 막 열불 내면서 막 여러분들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막 보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저 자세로 나가는 게 오히려 등신 호구라고 생각함. 내 권리니까 내 권리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팬과의 BJ와의 그 관계에서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건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 뭐 이런 건 괜찮아.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공통 요소. 오펜하이머나 콘크리트 유토피아 뭐 이런 그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거에 대한 감상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아. 자아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 그지? 내 일상을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뭐 그냥 그런 대외적인 이야기들을 하기를 바라는 거지 나는 자유 게시판에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지? 좋아요, 저는. 무튼. 예. 제육도 궁금해할까 봐 올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니까 뭐 이겨먹고 싶냐? 내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싶고 막 이겨먹고 싶냐? 근데 이거는 내가 카페 운영을 내 좆대로 하고 어떻게 하고 그거 내 마음이잖아. 내 권리를 내가 내세우는데 그걸 가지고 이기고 싶어? 그거는 아니지 이 사람아. 제육 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 내가 제육 덮밥을 처먹었어. 뭐 제육 볶음을 먹는데 이걸 가지고 카페 공유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없다고 봐. 하루 세 끼를 처먹는데 제육은 특별할 것도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아싸리 진짜 보통 사람들이 가기 힘든 그런 오마카세라든지 진짜 뭐 1인당 뭐 20만원 40만원 하는 그런 정말 굉장히 비싼 곳이라든지 아니면 고든램지 버거 뭐 이런 후기라든지 아니 뭐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신메뉴 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올리는 거는 볼만 하잖아. 근데 아니 뭐 김밥 나라에서 김밥 한 줄 처먹으면서 우엉김밥 처먹고 우엉김밥에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건데. 어. 니즈 파악을 하라는 거지. 그지? 니가 제육 처먹은 건 아무도 안 궁금하잖아. 니가 맛있게 먹고 그거 갖다가 이렇게 어? 맛있게 움짤 쪄내서 항공뷰로다가 움짤 쪄냈으면은 단톡방에 공유해. 어, 어머니 아버지 사진 드리고 그러면 되잖아. 나도 제육 처먹는 건 안 올려. 근데 난 올려도 되는데 내가 안 올린다고. 그럼 또 이 말을 희한하게 또 해석하는 새끼들이 있어. 아, 그러니까 네 말은 비싼 거 처먹는 거 아니면은 서민 음식 처먹으면은 올리지 말란 얘기구나. 아주 그 너는 참 그 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그 어?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세속적인 새끼네. 어? 아우 더럽고 치사해서 안 올리란다. 나는 네가 제육을 처먹는 건 네가 집구석에서 발톱 깎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저도 안 궁금하니까 쳐올리지 말라고. 어? 아니면 아싸리. 아니면 아싸리 뭐 이제 이 농노형님 봐봐. 아니면 아싸리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든가. 어? 레시피를 공유해 주잖아. 어? 야 이런 자작글 정도는 돼야지. 뭔 그냥 밥 3끼 처먹는 거. 어? 깻잎장아찌에다 밥 처먹는 거 그냥 갖다 그냥 대충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푹 찍어가지고 오늘의 점심 해갖고 쳐올리는 게 씨발 궁금하냐고.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불특정 다수한테 그런 걸 공유해가지고 자꾸 자기 어떤 그거를 받으려고 해. 뭘 받는다 그러지? 자존감을 채우려고 해. 어. 코트에프 어. 딸기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래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카페를 없애라. 개씨발 새끼네. 저 새끼도 말하는 거 보면은 존나게 꼬였다. 옳은 소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반박해보려고. 어? 동네에서 똥 뭐 쓰레기 냄새 나가지고 쓰레기 좀 치우라 그랬더니 딴 동네로 이사가라고 하는 새끼네. 씨발년이 왜 저런 개병신 새끼들이 인터넷 방송을 소비하는 소비자일까? 어? 왜 저딴 새끼들 방송을 보는 거야? 응?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런 건지. 아, 힘들다. 찐따력 강한 새끼들이랑 대화하면은 지쳐. 어. 모르겠어. 나 지금 찐따가 싫다. 나도 찐따인데. 나도 찐따인데 찐따가 싫어. 진짜 찐따들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타노스 마렵다. 넘어갑시다.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렇지. 사회성이랑 눈치 없는 새끼들이 이제 그걸 이제 나도 개념이 좀 점점 이제 나는 좀 사실 솔직히 뭐 나도 사회생활 많이 해본 적도 없고 뭐 24살에 방송 시작했으니까 일찍 시작한 게 맞지. 그러면 이제 뭐 20살 때부터 4년 동안 어 뭐 이거저거 했었지.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진짜 사회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들 없었고 그냥 거의 알바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터넷 방송 접하고 나서 이제 지금 13년 차 이제 14년 차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어
예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뭔가 자꾸 거슬리는 거야. 내가 이제는 예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싫은 새끼들이 많, 좀 싫은 것들이 많아졌어. 내가 좀 까다로워졌나 봐. 예전에 저런 거 있으면 뭐야 씨가 막 지워버리고 마는데, 요즘은 좀 호소라도 해서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 뭐 내가 지능이 높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좀 후천적으로, 그나마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좀 뭔가 자아가 좀 세졌나 내가? 뭐 모르겠어. 아무튼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대꾸를 안 해줘야 돼. 병먹금을 해야 돼. 병먹금. 병먹금이 뭐야? 병신에게 먹이금지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나는 앞으로 계속 찐따를 팰 거야. 그 사회성 떨어지고 찐따 같은 새끼들 있으면 계속 팰 거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찐따들에게도 이게 교훈이 될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은. 양고기 먹자 그러는데 양고기 죄송하지만 아까 먹어버렸어요. 프렌치렉이랑 양갈비살이랑 뭐랑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양고기 12만원어치 주문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먹어버렸어요. 아까 먹었음. 이게 프렌치렉이더만. 맛있더라. 성잡상단은 매주 일요일 날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조금 자고 여행 방송 갈 거예요. 오늘 못한 여행 방송은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가서 세아가 좀 코스를 짜갖고 강원도 쪽으로 또 가기로 했어요. 강원도만한 곳이 없어.
강원도만한 곳이 없지. 날아보자 블랙당하기 전에 아가리 처닥 쳐라. 블랙하죠 그냥? 아니 저런 새끼들 도움이 1도 안 되는 일다리 상체표보 새끼인데 채팅을 칠까? 차라리 채팅 안 올라가는 게 나아. 저런 새끼들 채팅 칠 바에 권한 뺏어야 돼. 권한을 뺏어야 돼. 바로 해줄게. 어? 해병신하라 그랬어? 네. 진짜 씨발 바로 해줄게. 건빵 탄압 들어가자. 안 되겠다 씨발. 나 앞으로 오늘부터 우리 방송 건빵 채팅 불가요. 치지 말아라.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아우 나 징그럽네. 건빵 새끼들은 변하는 게 없어. 결국은 이게 맞는 것 같아. 나 참 갈드컵 참 싫어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 오늘 채팅 친 건빵들 채팅 치는 거 봐봐. 아니 전 채팅도 안 쳤는데요 코트 형. 안 치면 되죠. 정 채팅을 하고 싶으면 팬가입을 하시든가. 그게 맞는 것 같아. 맞아. 모든 건빵의 문제는 아닌데 음흉한 새끼들이 건빵들이 많지. 코트 형님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닥틀러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좀 쉬다가 오면 그래요. 쉬다가 오면 분위기가 안 잡혀갖고 그냥 괜히 혼자 신나갖고 들떠갖고 들어와가지고 괜히 막 어줍지 않은 시비 걸다가 저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나중에 미안하대요. 풀어달라고. 고한 녹은 새끼들은 좀 심했네. 고한 녹은 새끼들이라니요. 말 좀 이쁘게 하십시오. 저도 오늘은 말을 이쁘게 안 해갖고 별로 이렇게 할 말이 없네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어요. 특히 성지합창단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예. 성지합창단은 제가 이제 하는 컨텐츠 중 가장 효자 컨텐츠죠. 처음 들어오는데 정신 나갈 것 같고 좋은데요 형님. 그게요 이제 좀 인방을 이제 좀 소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외로운 거는 절대 창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외로워요. 근데 저도 외로워서 사실 방송 이제 10년 넘게 한 것도 있죠. 근데 그 외로운 거랑 이제 얼굴이 안 보이는 걸 이용해 갖고 말을 족같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좀 뭔가 공감 능력 부족하고 인지능력 딸리는 사람들은 항상 걸러지는 법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인터넷에서도 티가 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별로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고. 아이고 우리 편집맨 재훈짱이 119개 너무 고맙고 담배풍 고마워. 무척 동안이라고. 그래서 오늘 고3 딸이한테 장난 전화가 온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어?
수냉 쿨러로? 그러면 컴퓨터 견적이 원래 550만 원이었는데 이제 600만 원. 50인데 똑같은 금액 비슷해. 제가 링크 보내드린 게 딱 저런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픽 카드를 아 링크 해줬어. 오케이, 내가 앞으로 이제 살 컴퓨터를 볼까요? So I just picked up the new NZXT. 저런 느낌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Pleasure to work with. To be honest, 와 개 이쁘다. 야 나 이거 사, 나 이거 사자. 그런 구성으로 오는데 이렇게 해줘. 이런 거랑 이거랑 똑같이 해줘. 그러니까 이런 구성이 저 글카를 세울 거란 말이에요. 바깥을 보게 세우고. 개 이쁜디? 쿨러도 바꿔야 돼요. 리얼리로. It was even easier. 왜냐면 이거 이걸 이상 이 사람이랑 똑같이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쿨러는 그러니까 얘는 얘는 괜찮아요. 얘는 괜찮은데. 나 캠 좀 가요. 다음에 좀 비교. 예. 네. 게임컴 바꾸시는 건가요? 어 바꾸려고 재윤아. 이게 NZXT랑 여기 사이드 N이 게 리얼리 쿨러거든요. 얘네 소프트웨어가 충돌이 잘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할 거면 아싸리 싹 다 리얼리로 해서 수냉도 리얼리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걔는 이게 온도랑 나오잖아요. 이게 NZXT인데 그래픽도 넣을 수 있어요. 망나뇽 들어가 있죠. 저걸 못한대요. 저거 안 해도 돼. 네? 저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래픽? 그냥 그러니까 그래픽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얘랑 얘 이렇게 하면 이 세팅으로 하면은 충돌이 생긴다고? 아니 네. 와 근데 이 선에 이거 LED로 촥촥촥 가는 거 존나 이쁘다. Honest for me it was even easier. 와 씨. 이 감성이야 랄프야 내가 원하는 게. Versus the Leon Lees. And honestly, I think they did a really okay job with the cable management as well. I think this case is absolutely fire with the tempered glass everywhere. If to be honest. 와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면 얼마야? 550이요. 글카가 300이요. 카드가 550, 현금가 531 정도. 야 비싸네. 그래. 비싸네 비싸. 그래 저 상태로 맞추자. 저거랑 비슷하게 그러면 해. 많이 저 상태로 맞추죠. 예? 아 저 NZXT 말고 저 다른 쿨러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리얼리 쿨러 쓰면 돼요. 근데 케이스도 저거랑 조금 달라요. 글카를 세우려면은 안 세우고 저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글카 세우면 저기다 또 추가가 되죠. 글카 지금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게 밖으로 보면서 여기도 바람기가 보이죠. 이쪽으로. 근데 본체를 하나 맞추면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 써요. 요즘 본체들이 요즘 다 하드웨어들이 진짜 좋게 나와가지고 그 쓰면은 한 3-4년 이상 쓰는 것 같아. 4년 이상 쓸 컴퓨터 뭐 1년에 100만원씩 쓴다고 치고 100만원 정도 쓴다고 치고 뭐 컴퓨터 하나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기왕 사는 거면 완전 하이엔드급으로 맞추는 게 맞지. 예. 방송 송출컴은 충분해요. 3년 됐는데 충분해. 뭐 내가 대단한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버스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방송용 컴퓨터도 오버스펙이지. 예전에는 컴퓨터 관심 많았을 때 내가 지금 뭘 쓰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노래 해하는 코트님 한번 경고 드릴게요. 너무 지금 깝쳐요. 예. 그런 류의 채팅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스크 걸 보셨나요? 팔꿈치가 너무 강해 보이네요. 굉장히 동안이신데요. 어떻게든지 그냥 관심 한번 얻어보려고 그런 채팅 계속 치는 거 좀 별로 원치 않습니다. 예. 자제해 주세요. 예. 아이 그럼 무슨 채팅 치라고? 흐름을 타라고. 지금 이제 할 말 없어 하지 말고 억지 대화하지 맙시다. 제가 MBTI가 ISTP라 그래요. 예, 개 이기적인 MBTI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그만하세요. 도움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저런 친구들은 어깨를 박살내야 해요.
아 근데 진짜 몸이 겁나 찌뿌둥하네요 님들아. 아, 일요일날 내가 이제 어쨌건 뭐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쉬고 이틀 쉬고 이제 수요일날 복귀하는 건데 와 집안에만 계속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죽어버릴 것 같아. 사람은 나가야 되는데 빨리 비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새로운 태풍이 또 오고 있던데요. 아마 불식될 확률도 크긴 한데 예 지금 기모으고 있는 중. 어 태풍이 지금 기모으고 있어요. 여기 지금 김오우고 있는 거 보이죠? 나선안. 얘네는 우리한테 안 오고요. 얘네는 우리한테 안 오고 얘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온다는 그 시나리오예요. 예. 상하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아까 글마. 근데 거진 올라오다가 불식될 것 같긴 해요. 네. 요즘은 이제 저녁 이게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춥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나오고 있고. 아 올해 여름이 진짜 너무 싫네요 진짜. 아 쉴 때 딱 맞춰가지고 비가 계속 내리니까 네, 마음도 울적하고 우울하고 텐션도 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24시 마라탕 가서 먹방하고 오자. 님이나 드세요 샤브샤브님. 예 자주 오셨던 분인데 개잡소리를 하시네. 마라탕 드시고 싶으시면 본인이나 드시지 저한테 마라탕을 권유하십니까? 몸에 좋지도 않은 거. 네. 아 저는 진짜 가을이 좋아요. 가을이 좀 이렇게 건조하고 약간 선선한 약간은 싸늘한 그런 바람이 부는 딱 그 정도가 좋아요. 몸에 열이 많아서 저는 봄도 덥다고 느끼는 사람이라서 봄은 진짜 짧고 금방 여름 와버리잖아요. 그냥 가을이 난 최고 같아. 사계절 중에 가을이 제일 좋아. 이제 바이크 타기 좋은 날씨가 왔다. 예, 좋죠. 근데 올해 여름은 진짜 더 활동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더 뭔가 새로운 바이크를 사면서 더 뭔가 취미에 쏟아붓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월요일은 진짜 저기 갔었죠. 그 오락실 부평 문화의 거리 오락실 최고 점수가 9,447. 요거 깨려고 3,000원 썼네. 예.
그래서 최고점을 딱 찍고 만족하는 이 웃음. 싸대기 마렵죠? 아 근데 9500점 찍는 거 쉽지 않아. 나이를 처먹어도 오락실을 좋아하는 게 참. 다행히도 내가 앉은 자세 보면 이렇게 막 거북목은 아니야. 경양카츠인가? 거기 그 부평 문화의 거리 그 돈가스 맛집 있어요. 여기는 웨이팅하고 막 그러더만. 이날 갔던 날에 하필이면 비도 오고 평일이라서 웨이팅 없이 그냥 바로 먹었는데 별로 맛없더라 나는. 거기 말고 청라의 면도 꾸눅이 더 맛있습니다. 제 얘기 세 번 가봤어요. 아 닥치세요. 제 말은 닥치세요. 여기 엄청 맛없어요. 닥치세요. 꾸눅을 가야 돼. 닥치세요. 거기는 웨이팅 대신 닥치세요. 닥치세요. 제발 갑시다. 닥치세요. 그거 먹잖아요. 형 바로 눈 세 번 모아요 진짜로. 지랄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이게 오빠 형 주방에 바로 눈 세 번. 아 됐어. 네가 먹자고 한 거 맛있는 거 별로 없었어요. 얘가 11,000km 탔고요 가운데 오른쪽이 얘가 34,000 탔고요. 거의 다 돼가요. 34,000. 그 맨 왼쪽 얘가 5,000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5일 갈고 왔어요. 다 합치면 몇 킬로야? 5만 킬로 되네. 5만 킬로. 2년에 5만 킬로. 쉽지 않죠? 아, 이 페북은 사실 제가 SNS 안 한다고 하지만 이거 페북에다 이거 올리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방송용으로 사실 쓰는 거예요. SNS 진짜 제대로 하고 싶었으면 당연히 인스타그램을 했겠지. 페북에다 올리는 건 그냥 내가 계정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사진첩 마냥 올려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파울라너 바이스비어 요거 6캔 산 거 다 때려 먹었어. 저 하루에 한 캔씩 먹어가지고. 비씨 가격이 올랐어요. 610만원인데요? 응? 610만원. 뭐가? 비씨 가격이요. 나 컴퓨터 사는 거 가격이 610만원이나 돼? 바탕화면에 사진 드렸는데 아마 저렇게 나올 것 같아요. 비슷한 와... 컴퓨터에다가 600만 원을 때려 넣는다. 쉽지 않다. 저기서 이제 쿨러 바뀔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예. 쿨러 바뀌. 뛰어 쿨러. 야, 근데 딱 봐도 그래픽 카드 존나 휘어 보이는데. 무거워 가지고. 어? 글카 존나 휘어 보이잖아. 내 눈에만 이렇게 보이나? 맞지? 여러분 휘었지? 요즘 나오는 그래픽 카드가 이제 벽돌을 넘어서서. 요즘 라이저 키트를 쓰면은 세우고 대신에. 랄프야. 예. 근데 왜 이렇게 안 이뻐? 예? 아까 그 유튜브 아저씨 마냥 해달라니까. 그게 졸라 이쁘구만. 그 아저씨 마냥 할 수가 없는 게 연장선이거든요. 아까 형 선 그거 가는 거 있죠. 그게 연장선인데 그거 선 정리를 못하는 수준이래요. 그걸 추가를 하면은. 그러면 그 유튜브 아저씨는 어떻게 한 거임? 대단한 기술자야? 예. 라이저 키트 하지 말까요? 안 하면 그렇게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비슷하게 아니라 아예 똑같이 해달라니까. So I just look on the center of the fans. Thank you, fans. 너무 이쁘지 않아? Really make this case stand out even more. I love that mirrored look on the center of the fans. 뭔가 일체화된 이 느낌이 너무 beautiful. 좋다. And this case was such a pleasure to work with. To be honest, for me, it was easier to build versus the Leon Lees. And honestly, I think I did a really okay job with the cable management as well. And I think this case is absolutely fire with the tempered glass everywhere. Let me know what you guys think. I mean, I'm absolutely loving this case, and I'm really glad that I picked it up.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Hello, this is the Provoke Prawn. 와, in this video, I'm going to show you how to build an NZX with the NZXT Kraken Z73. 오, 이거 되게 이쁘다. 나는 화이트를 참 좋아하는 듯. 불을 꺼놓고 그래서 그래요. 저것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As they should. There's two screws that they peel the little sticker off, and then another as well. So we have a nice looking case. So it looks pretty empty. Good news about this case is it's pretty huge. 변태다 변태. 와,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진짜 느껴지는 게 진짜 어떤 취미의 영역도 목소리 지우기 좋네. 어떤 취미 영역도 미국에서 태어나는 게 진짜 중요한 듯. 진짜 어떤 그 어떤 취미도 미국이 최고 아니야? 전 세계 패권 국가의 혜택인가? 설명서 같은 것도 전부 다 미국.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영어권에 다 맞춰져 있어. 환율도 그렇지 않아? 뭘 사고 쓰고 한다 그래도 미국에서 하는 게 최고야. 가격도 적정 가격에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은 이게 수입된 거라서 가격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영어 하나로 압살. 게임 같은 거 하나 즐긴다 그래도 좀 신작 게임, 뭐 대작 게임이 나왔으면 트리플 A급이 나왔어. 근데 그런 게임이 나왔는데도 그 게임을 그대로 즐길 수 있잖아. 모든 게임이 다 더빙이 있다면 전부 다 영어로 돼 있고. 최고다. 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문화 사대주의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서양인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러운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어떤 취미의 영역이 뭐가 있을까? 한국어를 막 배우고 싶을 정도로 뭔가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뭐가 있을까? 문화? 그나마 이제 문화의 차이? 뭐 그런 거? K-POP? 끝? 그렇긴 하네. 아, 이제 개연타 오는 게
존나 안타오는 게 내가 이번에 그 바이크를 샀잖아요. KTM 그 슈퍼듀크 1290 GT를 샀는데 똑같은 바이크인데 나는 우리나라에 샀을 때 3,400만원을 주고 샀어. 바이크 하나에. 근데 같은 똑같은 모델인데 일본에서 사면은 1,8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거야. 와 씨, 진짜 거기서 딱 마탱이 가더라. 그게 원래 오스트리아 거거든. 어 그런 거 보면 존나 한타움.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 나라별로 그런 게 좀 있긴 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바이크 이제 뭐 슈퍼커브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더 쌌을 때도 있었대. 뭐 그런 거는 되게 이제 그게 잘 된 것 같아. 그 교역? 뭐라 그러지? 그런 것들이 잘 된 것 같아. BMW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벤츠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싸지 않아?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원화 가치가 달러보다 덜해서 그런 거 아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람보르기니 차를 구입해 뭐 이 깡통 가격이 2억 8천이야. 근데 미국에서 하면은 1억 9천에 살 수 있는 거지. 거의 막 8, 9천만 원 차이가 나버리는 거지. 나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오늘은 얘기할 거리가 존나 많았던 게 내가 평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이크 타고 어디 나갔다 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밖에 안 하고 어디 놀러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집에서 집에서 일요일 방송 끝나는 순간부터 월, 화, 수요일 오늘 낮에까지 그냥 계속 저 안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얘기할 거리가 좀 많긴 한 것 같아. 나는 이거 보고 카페 원래 업로드 잘 안 하는데 이거 엄청 신기하더라. 축구 선수 골 세레머니 하는 걸 개인기로 하는 거야. 개쩔어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좀 이거 개발하면 좀 대박 날 듯. 봐봐. 존나 잘하지. 축구 선수 골 세레머니 하는 거. 개쩌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거 쩔지 않아? 계속 보게 되더라고. 와 연구 엄청 했을 거 아니야.
누가 슬로우모션 걸어납니다. 와, 저 개인기를 어떻게 이런 개인기를 하지? 만약 네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떤 것부터 해결할 것인가? 1번,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2번, 전화가 울렸다. 3번, 초인종이 울렸다. 4번, 목욕물이 틀어져 있다. 이게 해석이 좀 신박하더라고. 내가 뭐였냐면 4231이거든. 난 4231 했거든, 4231.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중에서 이제 순서대로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네 가지가 동시에 발동이 됐어. 뭐부터 해결할지. 1번은 일단 뭐냐면은 인생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대. 나 원래 이런 심리 테스트 별로 안 좋았는데 이건 좀 뭔가 신박하더라고. 2번, 전화를 받는다. 인생에서 일이 가장 중요하다. 3번, 초인종이 울렸다. 인생에서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 4번, 목욕물이 틀어져 있다. 이거는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이 제일 중요해. 연결관 그 확실하잖아. 인과관계가 맞지. 그리고 나는 이제 3번 그 다음에 친구, 4번 그 다음에 사람. 애기가 맨 뒷전이야. 보통은 1번을 먼저 선택하더라고. 이게 좀 신박해갖고 커뮤니티에 올렸다? 근데 씨발 너검이라는 댓글이 가장 좋아요 수를 많이 받았어. 이 사람 새끼들이 아니야, 유튜브 새끼들도. 나한테 너검이래. 이게 웃기니까 다들 여기다 좋아요 쳐박는 거야. 어떻게든지 웃겨보려고. 너검이래, 너검. 너검마 라는 거야, 너검마. 6월 소드 아닐까요? 6월 소드. 너의 검. 너검. 응, 너검. 너의 검. 잊지도 않은 5번 만들어내가지고 앞마방 간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다. 미친 새끼들. 휴방 때리고 여행 간다. 진짜 병신들 많다. 아, 어질어질하다. 유튜브도 정화가 필요해. 약간 저 결과 보고 나서 약간 좀 충격 먹었어. 씨발 내가 사랑을 가장 뒷전으로 생각한다고? 사랑에 대한 그 가치가 없어진 건가? 뭐 외롭지 않은 건가?
그러니까 내 현재 상황이랑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초인종이랑 전화기가 울리는데 무시하고 얘를 돌본다고? 어. 그러니까 나도 존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딱 집에 현관문 닫자마자 이제 화장실에 물 틀어져 있는 물소리가 나면 막 물 진짜 빨리 끌 수 있잖아. 어, 몇 초 안 걸려. 방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서 수도꼭지 잠그는데 얼마나 걸려. 그리고 보통 화장실이 현관문이랑 좀 가까운 데 있어. 어, 아파트에 좀 오래 살아서 그런지 아파트 구조가 보통 그렇거든. 그래서 물 끄고 그 다음에 전화가 삐리 계속 이제 울릴 거 아니야. 집 전화 소리 존나 시끄럽고 되게 신경 쓰이잖아. 핸드폰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화 받고 이따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터폰이 울리면 그거 딱 눌러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기 울고 있는 울고 있으면 가서 이제 애기 보면 되는 거잖아. 동선적으로 그게 맞아. 내가 이 집에 오래 살아서 그런가 봐.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게 화장실이야. 바로 가장 가까운데 가서 물 끄고 와서 집에 전화기가 대충 뭐 거실 여기쯤에 있겠지. 어, 그럼 전화 딱 받고 사실 2번 3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어, 초인종 확인하든지 전화를 확인하든지 둘 중은 그냥 가장 가까운 쪽이야.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애기가 있으면 안방에 있겠지. 어, 동선 낭비야. 애기를 먼저 안고 물 끌어 가는 거는 개 동선 낭비야. 애기가 안방에 있는데 나와가지고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안방까지 가서 애기 안고 다시 가서 물 끄고 다른 것들 한다? 나는 아니야. 어, 동선 낭비임. 그리고 애기가 내가 이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10초에서 20초 정도 걸려. 그러면 애기가 좀 참을 수 있잖아. 10초, 20초 정도 더 운다 그래서 애기의 어떤 정서에 크게 영향이 가는 게 아니잖아. 어, 그래서 나는 사실 물을 먼저 끈다고 한 거야. 어, 아, 그리고 애기가 울어봤자 뭐 때문에 울겠어? 똥 쌌거나 배고프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어, 딱 그림도 애, 완전 갓난 애기잖아. 갓난 애기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울 거 아니야. 어, 10초 더 울던지 적게 울던지. 이래서 사랑이 가장 부족한 인간이다. 어, 이래서 사랑이 가장 부족한 인간인가 봐. 애기를 키워봤어야 알지. 아, 오늘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여행 방송 또 이어서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산 바이크로 여행 갈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비가 오는 바람에 사실 오늘 못했던 거고 이제 오늘 좀 실내 방송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갈 거예요. 머리 슬릭백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슬릭백이 이게 관리가 개 힘들어. 어, 슬릭백은 진짜 관리가 너무 힘든 머리 같아. 지금 이 머리도 사실 이제 자다가 머리가 이제 완전히 떡져갖고 이렇게 사실 머리기름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 어, 머리 바로 감고 나서는 이 머리가 안 돼. 나는 희한하게 뭔가 좀
머리 감고 나서 좀 머리가 약간 떡지면은 그때 좀 머리가 이쁘게 돼. 어. 머리가 얇고 힘이 없어가지고 잘 안 돼. 사실 이거 머리 기름임. 머리랑 안경이 스마트해 보인다고? 닥치세요. 머리기름 이거 귀한 때 박도독사. 왁스 안 발라요? 전 왁스 바르면 머리 엉망진창인데 만질지 몰라가지고 머리 이상해짐. 대부분이 좀 이마를 까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네. 이제 8월도 이틀, 어? 이제 12시 지나서 이제 오늘, 어. 막날이네. 엑스처럼 뒷머리도 길르자고. 그 뭐 그 그 뭐 울프컷인가 그거. 나는 그렇게 안 넘어갈 걸. 어, 나는 그렇게 안 넘어갈 거야. 머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나는 반 갈라져 갖고 이렇게 될 듯. 완전 보기 싫을 듯. 어. 눈썹 정리하고 뭐 이런 거는 모르겠다. 눈썹 정리가 아니라 눈썹은 사실 이제 그 뭐 문신인가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크롭 컷이 뭐예요? 크롭 컷. 아 요거 요 머리 했었는데. 요거 했었어. 조금 새삼스럽지만 존잘이네 이 사진. 와 머릿수 미쳤다. 새삼스럽지만 크로커반 모든 남자 배우들 중에서 제일 잘 어울리고 제일 멋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만 모아놨네. 박서준. 근데 박서준 또 이 사진 보면 약간 그 이용호인가? 그 누구지? 개그맨 그 저기 이용진 말고 무슨 호지? 이진호. 약간 이진호 같이 나왔네 이 사진은. 정혜인은 약간 좀 연하남 느낌 아니냐? 그 여자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우유 같은 남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정혜인 같은 스타일은 여자로 따지면 약간 박보영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수수하고 얼굴에 딱히 이렇게 뭔가 확 도드라지는 거 없이 그냥 부드럽게 생긴 어 그지? 딱 여자 배우로 치면 약간 박보영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정혜인 배우.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또 많은 것 같더라고. 연하남으로는 딱이지. 그지?
근데 가장 치인다, 치인다라는 느낌을 주는 이 배우는 이수혁이 아닌가. 코도 졸라 오똑하고 뭔가 분위기가 딱 압도되는 사람인 것 같다. 이수혁이라는 사람 미쳤다. 목소리 좋지, 몸 좋지, 키 크지, 어깨 넓지. 연기도 잘하나? 연기만 잘하면 되지 않은? 뭔가 작품을 잘 못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확 뜰만도 한데. 그리고 이제 우도환. 이런 좀 무쌍의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봉황눈이라 그래야 되나? 눈이 좀 길고 약간 무쌍이라고 해서 찢어진 눈이 다 인기 있고 그런 건 아니야. 찢어진 눈은 뭐랄까? 아 물론 근데 여기 라인업 중에서는 우도환이 나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 차라리 김영광이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저 박보검. 박보검이 미치긴 했네. 그래픽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 그런 의미로 바로 오줌 갈기고 와야겠다. 오줌 갈기고 올게. 왜 유튜브에 파비생제를 많이 보이지? 점. 아무튼 근데 이거 크로컷은 크로컷 나온 거 링크 제가 드려놨어. 또 거지 같은 거 줬겠네. 아니 뭐 진짜 크로컷 했던 거 3분 58초 보십니다. 거지 같은 거 보십니다. 3분 58초. 아 씨발 이거 언제 건데. 그게 크로컷이에요. 일단 좀 죄송합니다. 예 정말 그 이게 크로컷이라고 이게. 아 역같네 씨발. 심플 더 나오네. 흠이 금보영 저기서 뭐해?
폴 블랑코 그런 이름 풀버전 나왔다고? 구라 진짜로? 업로드 해달라니까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클 같은 애도 올렸나? 좆된다 폴 블랑코 일 개 열심히 하는 듯. 나는 딘보다 폴 블랑코가 더 낫다. 딘이 솔직히 존잘에다가 좀 치이는 매력이 있긴 해.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진짜 PBR&B의 선구자, 원래 크러쉬, 그 다음에 이제 양대 산맥이 딘, 크러쉬라고 생각을 했는데 페노메커는 조금 약간 다른 방향인 것 같고 좀 더 힙합에 가깝고. 근데 이제 딘 같은 경우는 너무 그냥 등장 자체가 좀 뭔가 사기캐 같은 느낌이고 라이브 너무 잘하고 거기다가 하는 음악도 모든 그런 트렌디함을 싹 다 때려받고 거기다가 싱잉랩 자체를 너무 말도 안 되게 잘해버리고 괴물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지. 거기다가 뮤비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10대 20대들에게 진짜 우상가도 같은 느낌. 여자들도 딘 개 좋아하고. 근데 일을 안 하잖아. 인정? 딘이 원탑이라고 생각을 했어 나도. 근데 폴 블랑코가 나는 싱잉랩의 최고 선두주자 그리고 원탑, 거기다가 일도 개 열심히 하는 듯. 딘 지금도 앨범 안 내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 시절 미만자. 그런 편차가 있는 걸 떠나갖고 음악 자체를 약간 일이라고 생각,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인드가 미친 것 같아. 폴 블랑코 마인드가 좀 멋있는 것 같다 나는. 왜냐면 그 BTS 누구들이 누구 그 랩몬스터? 랩몬스터 폴 블랑코 썰 들어보니까 피처링 부탁하자마자 딱 듣고 딱 들어가는 게 아 그냥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비트가. We feel like this would be perfect for someone in particular, like an artist that we really like. And in this case, it was RM. 폴 블랑코 한국 R&B 보컬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폴한테 제가 아마 유일하게 DM에서 한 40분 동안 안 열었어요. 심장 너무 많이 떠가지고. 솔직히 BTS GO greatest of all time GO. 그날 점심 12시에 왔어요. 녹음 보니. 그러니까 그 4시에 받자마자 아침 내내 써서 점심에 보내준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잠 안 자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딱 한마디. 아 형님, sleep is for the rich people 이러더라고요. 잠은 부자들이나 자는 거야. 미쳤어. 일 욕심이 대단해. 실력 갖췄는데 거기다가 게으르지 않고 그 실력을 갖다가 이제 진짜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이라는 마인드. 나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 약간 힙합하는 사람들 좀 솔직히 예술 맞지만 예술병 좀 있잖아. 뭔가 자기의 그 과거를 깨부숴야 되는 그런 그게 있잖아. 그리고 자기 팬들한테 그리고 뭔가 그 씬 내에서 인정받으려면 그게 아니라 존나 좀 뭔가 다작을 하는 것 같아. 지리긴 한데 솔직히 랩몬스터한테 부탁받으면 누구라도 버선발로 뛰어가서 하고 싶겠지. 근데 그 자체가 좀 멋있는 것 같아. 이런 이 마인드가 맞지?